네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니 굉장히 기생사주다. 기생사주도 있는데다가 굉장히 신강물이 많다 보니까 남자라 그러면 아주 사죽을 못 쓰는데 너 집 나갔다 온 적 있지? 애들 낳아놓고. 몇째까지 낳고 그랬어? 몇째까지 낳고 나서? 셋째? 셋째까지 낳고 너 지금 애 넷이잖아. 너 누구랑 그랬어? 너 누구랑 바람났어? 왜 나갔어? 너 남자 때문에 나갔잖아. 누구 때문에 나갔는지 바로 얘기 안 해? 야, 여기 진짜 골 때린다 그러거든? 여기 완전 대박이야. 어? 환향꽃이 피었구나. 환향꽃이 피었어. 너 그 주변 사람이지? 네. 어? 네. 누구? 신랑 친구? 네. 왜 별 볼 일 없디? 그래갖고 다시 겨드러 와가지고 애는 애가 지금 돌밖에 안 됐네? 이 누구 애인데? 이거는 신랑 애가 맞아? 맞아. 맞아? 어? 확인 안 해봐도 되지? 어. 다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 4남매 자손을 뒀는데 너 지금 만나는 남자 대 누구야? 또 있지? 어떻게 할래? 너 그 애 넷을 어떻게 하려고 그 환향기를 못 고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? 어떻게 살 거야? 잘 살라고 여기 왔어? 못 살라고 여기 왔어? 어? 무당할 거야? 차라리 무당을 내리면 차라리 낫겠다. 어? 밤이면 밤대로 술 처먹어. 어? 낮이면 낮대로 술 처먹어. 어? 환향기 있어서 신랑 몰래 맨날 다, 바람 펴. 그게 그렇게, 저기 하는 게 좋아가지고, 그걸 어떻게 사냐? 신랑 불쌍하지도 않아? 신랑이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? 신랑 친구하고. 어? 그럼 모임한다고 그래. 그러면은, 야, 모임한다고, 집에 가가지고, 그 신랑 있는데, 그 신랑 친구도 있고, 야, 신랑이랑 전부 다 같이 술 먹고 있으면서 죽마고 온대. 화장실에서 그 짓거리 하고 다시 돌아오냐? 신랑 몰래? 어?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, 지금도 그 지랄을 하고 있어? 그것도 다른 남자랑? 만나는 게 용하다, 만나는 게 용해. 어? 어떤 새끼가 너 같은 거 좋다고 그럴까? 어? 돼지 같은 게? 정신 차릴 거 안 차릴 거? 애들 건사할 거 안 할 거? 안 할 거 같은데? 어? 이제 서른 몇 살밖에 안 된 게 이게 어? 참 대단하다. 대단해. 어? 어차피 썩어 죽을 육신이라 가지고 그러고 막 굴리고 더 댕기는 거야? 애들은 셋까지 놔놓고는 버려놓고는 막내는 왜 또 질러놨어? 미친년 미친년 상미친년이 왔어. 그 가물렁을 재워가지고 똑바로 올바른 인생 갈까 안 갈까? 가려고요. 이제 가려고요? 어디로 가려고요? 이거 점사 끝나면 그 남자 집으로 가려고요?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? 지금도 문자가 뺑뺑뺑뺑뺑뺑 어? 그 신랑 불쌍한 줄 알고 애새끼도 불쌍한 줄 알아야지. 정신 차릴까? 네. 아무 영혼도 없구나. 너는 가는 길로 똑바로 가가지고 두부라도 사고 가가지고 네 신랑한테 석고수에 대제를 해. 마음속으로 다 가리냐. 제발 나의 환향기를 잠재워주세요 하고 너는 신당에다가 이렇게 초월을 부르면 오는 거야. 알았어? 네. 얘는 씨.